오랜만입니다. 이제 가정의 달 5월달이 됐는데, 오늘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이야기입니다.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제 지게차를 부르시고 있죠, 가끔가다.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도 이렇게 차에 보시면 아시지만, 건재상 이름 써있죠, 상호가요. 건재상 하시는 분인데, 제가 갈수 있는 곳이라면 꼭 전화를 해주십니다. 벌써 몇 번째죠? 진작에 제 유튜브에 등장했어야 맞는데, 제가 조금 게을렀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한일 철물 건재라고 써있죠?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. 너무 반갑고 고마운 구독자분이시기 때문에 꼭 제가 유튜브에 한번 나오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. 뭐 그렇다고 따로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건 아니죠. 우리는 곧 유튜브가 곧 생활이에요. 어떤 연출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제 유튜브의 생활에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인터뷰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. 꼭 항상 고양시 쪽으로 오시면은 불러주세요. 차에 전화번호 슬쩍 봤을 때좀 센스 있으신 분은 고양시 지역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? 고양시 지역이 아니지만 인접지역에 계신 분인데 꼭 불러주세요. 너무너무 고맙죠, 저는. 유튜브 하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. 보잘것없는 동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영상을 찍고 뭐 찍는다는 힘이 안 들죠? 그러나 신경 쓸 때도 물론 있긴 있지만 동영상을 찍고 또그 파일을 추출해다가 다시 동영상을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넣고 하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. 그냥 날로 먹진 않습니다, 제가. 이럴 때 바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. 정말 이렇게 이제 구독자분이 전화 주시면은 정말 조심해서 성심성의껏 해드리려 그래요. 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? 최대한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, 더더욱. 이렇게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. 오늘도 간단합니다. 또 일도 간단해요. 그냥 레미타 두 팔레트, 뭐 벽돌 한 팔레트 이런 식이거든요. 굉장히 고맙습니다. 제가 근데 항상 그 생활이라 그랬죠. 생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선 오래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. 음료수를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.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또 바로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. 또 저분은 또 저분대로 바쁘고 잡아서 놓고 서로 얘기를 해야 할 시간이 없어요. 좀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, 아니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또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다음번에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구독자분이 몇 분이 계세요? 전화 주시는 분이. 그분들 뭐 개개인 전부 제게 유튜브를 하는 그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죠. 항상 이제 이분도 보면은 이 건재상에 지게차가 있고 지게차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.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거를 잠깐 그 찰나의 시간에도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. 이분은 이제 그 지게차의 그 특성을 많이 알고 계세요, 지금은. 이제 지게차 박사님이시죠? 이제 한일철물건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뭐 네이버에 또 치면은 또 나오는 것 같아요. 정말 이런 분들이 한분한분 계셔갖고선 너무너무 힘이 되고 있어요, 제가요.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버텨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될수 있고,
하여튼 제가 이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드리고 안전하고 사고 안 나고 실수 안 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.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구독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, 우리 구독자분이 아무리 바빠도 꼭 음료수 한 잔은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